우 성씨 본관은 단양, 예안, 영천, 강주, 목천 등 5번이 전하나 모두가 단양우씨의 분파로서 오늘날 단양우씨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. 시조는 고려시대 호장현이며 그의 9대손 혹은 10대손에서 크게 10파로 갈라진다. 대제학공파, 예안공파, 안정공파, 지비공파, 판소공파 등 5파는 고려 말 정승 현보의 아들 형제다. 이밖에 참의공파, 봉상정공파, 문강공파, 정평공파, 문수공파 등이 있다. 그중 현보의 아들 오형제파가 특히 번창하여 단양우시 인구 약 80%를 차지하며 파벌로는 예안군파, 안정공파가 대파이다. 단양우시는 고려 충렬왕 때 시조현의 5대손인 시중중대의 아들 천규, 천계, 천석, 천우, 천성 오형제가 모두 등과하여 중앙정계의 두각을 나타내었다. 천규의 아들 탁은 고려 말의 거유로서 역학을 개척한 대학자이다. 또 천규의 장손 현보는 고려 말의 명신이며 조선 개국 뒤 청백리에 녹선되었는데 탁이 숙부 천석의 손자인 길생의 아들로 길생이 탁에게 출계하였다. 현보의 아들 홍수, 홍부, 홍강, 홍득, 홍명 오형제가 모두 고려시대의 등과 벼슬에 올랐으나 조선 개국 뒤 고려 부흥을 꾀하다가 홍수, 용득, 홍명은 죽음을 당하였다. 그러나 홍부는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에서 방원을 도운 공으로 태종 때 정난 원종 공신에 올랐으며 홍강은 한성부윤, 강원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. 홍수의 아들 성범은 조선 개국 때 죽음을 당했으나 아우 승범은 황해도 관찰사를 거쳐 병조참판을 지냈다. 승범의 8세손 상중은 인조반정의 정사원종공신으로 병자호란 때 전주영장으로 상령싸움에서 전사하였다. 홍부의 증손으로 세조 때 좌리공신이 된 공, 그의 아들이며 연산군 때 중림칠안의 한 사람인 선은 중종 때 무신으로 병조판사를 지내고 명종 때 위사원종공신에 오른 맹선,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을 병정한 하형 등이 있다. 선조 때 동인이 남인, 북인으로 분파하면서 남인의 영수가 된 성전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고 대서성에 올랐다. 한편 희열은 세종 때 호주 판서를 지냈는데 특히 관계의 식견이 높았다. 또 숙종 때 성리학자이며 사헌부 감찰, 연천현감을 지낸 세일, 한마리의 경사가 성규 등이 있다. 근세 인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관서 일대에서 활약한 의병장 동선, 독립운동 때 공을 세운 재룡, 안중근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 등 방문암사를 모의한 덕순 등이 있다. 단양우 씨는 조선에서 33명의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다. 1960년도 국세조사에서는 1만 6,704가구의 인구 9만 4,863명으로서 성별 순위는 258성 중 제40위이고 1985년도 조사에서는 인구 15만 5,456명, 전국 인구 구성비의 0.4%로 274성 중 제41위였다. 구성,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.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지혜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